안녕하세요 여러분, 꽃피운 손길입니다. 아레카 야자를 분갈이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길쭉하고 매끈한 모습이 더 돋보이도록 새 화분에 심어보았습니다. 제가 배수층을 만들지 않는 이유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칭찬과 격려 한마디 한마디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긴 잎을 따라 이어지는 선의 모양이 마음에 들어서 키우게 된 아레카 야자입니다. 난초 같은 고급 식물의 느낌을 적은 비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큰 식물을 드리고 싶은데 비용은 절약해야 한다면 야자가 추천 1순위입니다. 그래서 호텔 로비와 카페에 키가 크고 멋진 야자가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방울이 잎사귀를 타고 떨어질 때 묘한 신비감이 들기도 합니다. 대나무의 청량감도 느껴집니다. 아레카 야자는 정말 키우기 쉽습니다. 관심을 적게 주면 오히려 잘 자랍니다. 아레카 야자는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물을 자주 주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서 흙이 무게를 잡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돌을 넣어서 배수층을 만들어 놓았었는데 그 때문에 야자가 흔들립니다. 오늘은 배수층을 만들지 않고 다섯 가지 재료를 사용합니다. 코코칩, 용토와 펄라이트, 상토, 바크입니다. 배수층을 만들면 화분 속의 흙의 양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을 적게 필요로 하는 식물을 심을 때 안에 화분을 거꾸로 넣거나 스티로폼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흙이 지나치게 많으면 물을 적게 주더라도 빛이 부족한 실내에서는 식물이 금방 과습으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이 빈 공간에 고여서 썩을 가능성이 있고 식물이 잘 고정되지 못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습 염려가 있더라도 화분 속에는 흙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흙이 빈틈없이 메꿔지면 물이 썩지 않고 식물이 잘 고정될 수 있습니다. 코코칩에는 뿌리 성장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있어서 바닥 부분에 넣어줍니다. 용토가 바닥에 뭉치지 않도록 하고 물기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용토는 영양이 많은 흙으로 뿌리 쪽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펄라이트는 진주암을 고온에서 구운 것으로 흙이고 가벼운 돌 입자입니다. 용토와 섞어서 배수가 잘 되도록 도와준 역할을 합니다. 상토는 부드럽고 가벼운 흙으로 영양분은 용토보다 적지만 부드럽게 식물을 감싸 고정시킵니다. 바크는 상토가 가벼워 날아가지 않도록 살짝 표면을 덮어줍니다. 저는 흙 위를 돌로 장식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바크를 가끔 사용합니다. 돌을 장식하면 예쁘기는 하지만 수분 체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내 습도를 높여주는 식물 중에는 아레카 야자를 따라올 식물이 없을 정도로 겨울철 습도 조절에 최고로 효과가 좋습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가 원산지인 아레카 야자는 물은 적게 먹고 공중으로 많은 수분을 뿜어댑니다. 18도 이상 높은 온도를 좋아해서 겨울철에는 거실에 두면 좋습니다. 공중 습도가 높은 것을 좋아하니까 가끔 분무해 주세요. 가운데 부분에 생장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빛을 잘 비추면 생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잎 끝부분이 갈색이 되면서 마르는 것은 물이 너무 많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식물이 그렇듯 아레카 야자는 온도에 따라서도 물을 소비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여름에 물을 주는 것과 비교할 때 겨울에 물을 주는 양은 적고 기간은 길게 잡아야 합니다. 꽃말은 승리 부활입니다. 시원하게 뻗으니까 식물이 뜻하는 의미가 참 잘 어울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